상급어장이었던 서해의 어족자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공유하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어족자원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바다 사나이 이지준 씨. 다음 달부터 본격 조기잡이에 나서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치솟은 기름값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매일 풍어가를 불러야 그나마 그물을 내린 보람이 있을 텐데 요 몇 년 바다 사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2만 4천 톤을 잡았던 걸 지난해 1만 8천 톤을 잡는 데 그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획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애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기가 많이 안 난다고 봐야죠. 고갈되고 하니까. 서해 상당 해역을 공유하며 어업을 지탱 중인 한국과 중국이 같은 고민 속에 공동 대응 중입니다. 2018년 이후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한중 공동 방류 행사를 열고 서해를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참조기 만 마리를 바다로 보내는 등 지금까지 꽃게와 말쥐치, 참조기 400만 마리를 서해에 방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해로 출항하는 양국 어민들에게 품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협들도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실시하는 등 고갈되는 서해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